شارع حكم يون مين سون. الل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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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شمشون الكوري ينقض على الكنكارو ينقض بنجمهم الأول بقائدهم بأسطورتهم بلاعبهم الساحر بهدف ساحر بكرة من ركلة ثابتة. الله سو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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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دائما يحضر نجمكم. The captain stands over it. It will be Son. It is stunning from Son Heung-min, the captain. He scored in the final in 2015. Now he puts Korea Republic ahead in 2023 as Australia once again come up against one of the world's finest. He goes over the two shortest men in the world, Son Heung-min. やばい！ソン・ウンミン直接フリーキック決めた！やばいわ！これ主人公だわ！もう信じられない！とんでもないわ！とんでもない！すごすぎるわ！정말엄청난슛에전세계팬들과아시안컵시청자들이환호했는데요현지해설들에이어일본반응과토트넘팬들반응도살펴봅니다호주는후반도중까지는좋은축구를하고있었지만너무빠른타이밍의수비지역에인원수를몰빵해걷어내기에급급했죠이것이한국의불꽃에기름을붓는결과가되었네요바로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패턴으로잠입했습니다한국은개인기량위주고좋은축구를하고있다고는도저히말할수없지만승리에대한정신력과체력이있습니다이것은너무강력한무기라고다시한번생각했습니다한국의집념과호주의자폭이완전히맞물린경기네요전반에는한국이이대로경기하면질것같다는느낌이었지만경기종반에가까워질수록한국의움직임이활발해졌네요호주가후반세번은있었던결정적인기회를하나라도넣었다면경기가끝났지만마지막에쓸데없는페널티킥을준시점에서한국이이길것이라고확신했죠거기서부터멘탈도완전히호주가졌고한국이이길만했습니다보통수비수를많이세우면스코어를지키기가쉬워진다고생각하지만한국과의승부는개인기량이높기때문에반대로위험해집니다사우디도그래서당하고호주도당했죠한국에관해서는이기고있어도물러서지않고싸우는것이가장좋을지도모릅니다중계를봤는데어느쪽이이길지몰랐어요그만큼한국의움직임이대단합니다막판에위협적입니다그리고새삼손흥민은괴물이었네요그정도수준의선수가경기후우는모습을보고감동했습니다만약일본과의결승이된다면너무기대가됩니다손흥민의프리킥은키퍼가어떻게해야막지라는느낌이었고페널티지역에서볼을유지하는능력이엄청나네요프리미어리그에서는저지역에서파울도좀처럼잡아주지않기때문에그런압박속에서도결과를남겨야하니까요역시손흥민선수가결정할때는결정력을발휘하죠다만두번연속연장전이기때문에실력적으로는한국이이길것같지만선수들의피로가풀릴지초점은거기에있을것같습니다지금까지일본반응이었고토트넘반응역시뜨거웠는데요클린스만의작은갑옷은우스꽝스럽네요그가또득점했어젠장호주는새벽3시35분이야난맥주10잔을마셔깊이취해있는데이런일이일어나그냥자고싶어하걱정하지마세요친구몇번더먹고다음에따라일하러가세요때때로축구팬하는게어려운것같아손흥민과호주둘다를사랑하기때문에동의해요호주는끝난것같습니다몇명의선수들을놓쳤고더이상교체멤버없는수비팀을꾸렸습니다30분을버티지못할것입니다이것은2015년손이의복수가될것입니다우리손흥민이지옥같은볼을찼어다시추가시간이네손흥민은정말피곤할거야왜그가페널티킥을안찼지한국에서황희찬선수가팀내최고의페널티킥키커라는것은잘알려진사실입니다사실저는황희찬이페널티킥을한번도놓친적이없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두번놓치고아홉번득점했네요그는혼자서한국을위해경기를이길수있게다뤘어요만약그들이그를윙에서뛰는대신공격수로뛰었다면초반찬스를다잡았을거예요호주토트넘팬으로서마음이아프네정말충격적으로바보같은태클이네요2006년월드컵에서호주팀이이탈리아를상대로한경기처럼말이죠그런데호주는언제부터아시아에있었나요호주가아시아로편입한것은2006년이후에이루어졌습니다호주와아시아축협모두더나은경쟁상대와경기할수있기때문에윈이죠호주가아시아로간뒤로매번월드컵본선에갔습니다손흥민의프리킥을보고정말로흥분했다이런가운데32세손흥민의엄청난통계가화제를모으고있습니다아시안컵을뛴선수가운
가운데 총 출전 시간이 510분으로 단독 1위에 오른 건데요. 2위도 이강인으로 막판에 교체된 시간이 빠져 약 1분이 감소되었으나 역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3위와 4위도 한국의 수비를 든든하게 지켜준 서령우와 김민재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축구를 하면서 연장을 두 번 연속 뛴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싶다. 힘들기보다 이런 상황을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토너먼트의 묘미라고 본다.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라고 본다. 내게 팀만 남아서 하나의 우승컷만 두고 싸운다. 어떤 핑계? 아픔도 필요 없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갖고 뛸 것이다. 라고 말했죠.